매니저란 연예인의 살인적인 스케줄을 함께 다니면서 필요한 걸 바로 챙겨주기도 하고 얼굴도 알려지고 바빠서 시간이 없는 스타들이 꼭 해야 하는 일을 대신해주는 그런 존재인데요. 보통은 운전이나 경호, 스케줄 조율, 홍보 등의 일적인 부분도 맡고 있지만 식사나 수면, 건강관리, 인맥관리 등 사적인 부분까지도 매니저들이 다 관리해주면서 나의 연예인이 더 본업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완벽한 환경을 만들어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가족보다도 더 많은 시간과 감정을 공유하기 때문에 연예인에게 매니저의 존재는 큰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본인을 신뢰하는 연예인의 뒤통수를 제대로 친 매니저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엔 한때 가족보다도 소중했던 매니저가 저지른 만행들을 모아봤습니다. 자, 오늘의 지식 랭킹 연예인 매니저가 저지른 짓 지금 시작합니다. 가수 손담비는 한 방송에 출연해서 전에 일하던 매니저가 집안의 모든 물건을 훔쳐간 적이 있다 라면서 본인이 겪은 황당한 이야기를 언급했는데요. 당시 손담비는 미쳤어 라는 노래가 그야말로 대박이 나면서 이 노래 한 곡으로 벌어들인 수익금이 약 20억 원에 달했을 정도로 전성기를 보내고 있었는데요. 그만큼 그녀는 인생에서 가장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늘 시간이 부족해서 본인이 살던 집의 현관 비밀번호까지 모두 매니저에게 알려줬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 왔는데 집에 있던 물건들이 전부 사라진 걸 보고 도둑이 들었나 싶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놀랍게도 이런 짓을 벌인 범인은 도둑이 아니라 현관 비밀번호까지 알려줄 정도로 믿고 있었던 본인의 매니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니저는 손담비가 일하는 동안 이삿짐 트럭까지 가져와서 손담비 집에 있던 가구며 물건이며 그냥 닥치는 대로 다 가져갔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옷장에 있던 속옷까지 싹 다 가져갔고 회사 사무실에 있는 사무용품까지도 싹 다 털어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난 뒤 매니저를 잡기는 했는데 이미 훔쳐간 물건들은 다 팔아서 돈으로 챙겼고 심지어 이 돈은 또다시 도박을 하면서 엄청난 액수의 도박빚만 남아있었다고 하네요. 지금은 고인이 됐지만 한때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배우 박용하. 평소 그의 담당 매니저는 박용하가 죽기 전까지도 살뜰하게 챙긴 걸로 알려졌는데 여기서 충격적인 건 바로 박용하가 사망한 뒤에 이 매니저의 행동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매니저는 한때 가족같이 지내면서 내가 관리하던 연예인이 죽었는데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나 싶은 만행을 저지르게 된 건데요. 그는 2010년 박용하가 사망하고 일주일 뒤에 일본의 한 은행을 찾아가서 박용하 씨에게 위임을 받았어요 라면서 박용하의 계좌에서 2억 4천만 원의 돈을 인출하는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뭔가 수상하다고 여겼던 은행 직원이 불가능합니다 라고 지급을 거절했고 결국 매니저는 돈을 빼내지 못하고 이 일은 미수에 그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후 매니저는 죽은 사람의 통장에 돈을 몰래 빼내려던 것뿐만 아니라 당시 박용화의 소속사로 가서 음반, 사진집, 카메라 등등 약 2,600만 원 상당의 그의 유품을 훔쳤다고 합니다. 심지어 회사 법인 도장, 인감까지 전부 훔쳐서 태국에 잠적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이 사실을 알게 된 박용화의 유족들은 불미스러운 일에 더 이상 휘말리고 싶지 않아서 신고를 하지 않고 넘어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근데 1년 후인 2011년에 이 매니저가 버젓이 다시 한 아이돌 그룹의 매니저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심지어 그는 난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매니저의 권리를 행사했던 것뿐입니다 라는 말로 유족들의 혈압을 오르게 했고 결국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박용화의 유족들은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2013년 검찰은 사문서 위조 및 사기 미수 혐의로 이 매니저를 구속하게 됐지만 당시 매니저는 돈은 빼돌리려던 게 아니라 매니저가 할 수 있는 권한이었고 유품을 가져간 건 이걸 정리하면서 그간 정이 생각나서 내가 소장하려던 겁니다 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결국 2014년 이 매니저는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게 되었고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에서 채용금지 결정이 내려지면서 연예계에서 퇴출되었다고 하죠. 당시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는 이 매니저가 돈을 훔치려고 했지만 미수에 그쳤고 훔친 유품은 걸리고 나서 다시 유족에게 반환했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받게 된 거라고 하네요. 보통 아이돌 그룹은 어린 시절 연습생 기간 때도 그렇고 데뷔한 후에도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면서 사소한 것까지 모두 밀착 관리하기 위해서 매니저들과 함께 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이돌 멤버들은 데뷔 시절부터 함께하는 매니저와의 신뢰가 두터운 편인데요. 하지만 이런 신뢰를 이용해서 뒤통수를 제대로 날린 매니저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블랙핑크의 멤버 리사의 매니저였는데요. 사실 외국인인 리사는 한국에서 타지 생활을 하던 중이었기 때문에 한국어 공부부터 노래와 춤 연습, 건강관리 등등 모든
모든 걸 매니저와 함께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멤버들에 비해서 매니저에게 많이 의지를 했던 건데요. 이후 블랙핑크는 데뷔와 동시에 정상급 자리에 서면서 국내와 해외에 빡빡한 스케줄을 소화해야 했고, 이때 매니저들이 모든 케어를 담당하면서 가족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하죠. 그러던 어느 날 매니저는 리사에게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알아봐 줄 테니까 나한테 돈을 줘 라고 했고, 리사는 매니저를 믿고 있었으니까 현금 10억 원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얼마 뒤 집은커녕 돈의 행방도 묘연해졌는데, 알고 보니까 매니저는 평소에도 유흥업소를 자주 출입하면서 과소비로 채무가 발생했고, 이후에는 도박에 손을 대면서 엄청난 빚더미 신세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사에게 집을 알아봐 주겠다고 10억 원을 받아가서 또다시 도박을 하면서 모든 돈을 다 탕진했다는 건데요. 하지만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후에 리사의 태도도 놀라웠는데, 공식적으로 보도가 나가기 전까지도 그녀는 팬들에게 전혀 내색도 안 하고 빡빡한 스케줄을 열심히 소화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매니저가 훔쳐간 돈도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는 계획에 따라서 합의해줬다고 하네요. 2005년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왕의 남자에서 공길로 대박을 터뜨리면서 당시 예쁜 남자 열풍을 불러왔던 배우 이준기. 그는 이후에도 드라마 마이걸, 영화 화려한 휴가 등등 연속으로 흥행에 성공시키면서 믿고 보는 배우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때 이준기는 모 신제품 음료 광고에서 미녀는 석류를 좋아해 라면서 노래를 불렀는데, 당시 이게 최단기간 매출 100억 원 돌파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웠고 그야말로 전성기를 보냈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 한 프로그램에 출연한 이준기는 전성기 때 믿었던 매니저에게 배신을 당해서 우울증을 앓았다 라면서 충격적인 사실을 고백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이준기는 어린 나이에 갑자기 큰 돈을 벌게 되었고 경제관념이 없던 때라서 오래 같이 일했으니까 알아서 해주시겠지? 라는 생각으로 가족같이 지내면서 가장 믿었던 매니저에게 돈을 모두 맡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몇 년 뒤에 보니까 20대에 열심히 벌었던 돈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 사실을 처음 알게 된 이준기는 그래도 매니저가 이유가 있었을 거야.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끝까지 믿었다고 합니다. 근데 내막을 알고 보니까 당시 이준기가 20대에 버는 족족 맡겼던 돈들은 모두 매니저가 본인 유흥비에 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딱 걸린 매니저는 내가 너 이렇게 만들어줬는데 퇴직금으로 이 정도도 안 주려고 했어? 라고 말하는 걸 보고 배신감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후 그는 큰 돈을 잃은 건 내 실수지만 그보다도 사람을 잃었다는 것에 상실감이 컸다 라면서 이때 심각한 우울증을 겪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당시 큰 돈을 잃었지만 인생에 있어서 비싼 수업료라고 생각하면서 극복했다고 하네요. 대한민국 가요계의 섹시 컨셉트를 본격적으로 정형화시킨 대표적인 가수이면서 아직까지도 한국의 유일한 마돈나로 불리는 댄스 가수 김완선. 그녀는 1986년 데뷔한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댄스 가수였는데, 특히 1980년부터 1990년까지는 여성 솔로 가수로는 넘버원이라고 할 만큼 데뷔한 순간부터 쭉 전성기를 보내게 됩니다. 이때 김완선의 인기가 어느 정도로 대단했냐고 하면, 그녀가 한창 활동했던 1980년에는 한 달에 평균 10억 원, 그리고 매년 100억 원 이상의 돈을 번 것으로 알려졌다고 할 정도였는데요. 그러니까 김완선은 데뷔를 하고 1988년까지 13년간 최소 수익이 1,300억 원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녀는 한 방송에 출연해서 이렇게 평생을 놀고 먹어도 다 쓸 수 있을까 싶은 규모의 돈을 만져본 적도 없다고 고백하면서 그녀의 팬들에게 큰 충격을 주기도 했는데요. 당시 김완선은 데뷔 전부터 본인 이모가 매니저였는데 돈 관리도 전부 이모가 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걸 다 이모가 관리를 하게 되니까 김완선의 모친도 걱정스러운 마음에 동생이었던 이모를 찾아가서 물어보기도 했다고 하죠. 이때마다 이모는 언니 명의로 내 통장에 넣어놨어 라고 보여줬는데 이게 다 구라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벌었지만 한 번도 정산을 받지 못했다는 건데, 그녀는 13년 동안 왜 정산해주지 않는지 물어보지 않았어요. 가족이니까 이모를 믿고 있었어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13년간 열심히 번 돈이 전부 사라진 사실을 알게 된 그녀는 이모에게 이유를 물었죠. 그 이유가 진짜 황당한데, 1,300억 원은 지금도 큰 돈이지만 1990년도에는 더 어마어마한 양의 돈이었는데 이걸 이모부의 사업으로 탕진하기도 하고 빚을 갚는 데 전부 썼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김완선의 이름으로 온갖 빚까지 져놓은 상황이었고, 그녀는 이걸 갚기 위해서 반문회나 행사들을 마다하지 않고 전부 뛰어야 했고, 심지어 2003년에는 누드 사진집까지 찍게 되었다고 하죠. 그러면서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한 김완선은 난 돈 버는 로봇 같은 존재였다 라면서 어린 시절부터
전부터 이모의 통제 아래에서 힘들었던 경험을 이야기했는데요. 그녀는 한창 활동을 할 때 이모가 친모뿐만 아니라 어떤 가족도 만나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또 그녀의 헤어스타일, 옷, 신발까지도 모두 이모의 뜻에 따르게 결정됐는데 만약에 김한선이 이거 좋다 라고 하면 오히려 철저하게 무시하면서 절대로 그걸 하지 못하게 했다고 하죠. 심지어 매니저였던 이모가 24시간 옆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가족뿐만 아니라 동료 가수들과도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는 등 늘 고립된 채로 강압적으로 살았다고 고백했다고 하네요. 자, 지금까지 연예인 매니저가 저지른 짓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보통 연예인의 매니저는 나의 스타가 더 돋보이면서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뒤에서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해결해주는 고마운 존재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일부 매니저들이 인류애를 저버리며 저지르는 행동 때문에 연예인들이 냉혹한 연예계 생활에서 더 외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매니저의 반응이 가장 충격적이었나요?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지식랭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